무슨 일이신데요? 선생님, 저희 정은이가 그림에 관심 있는 거 아시죠? 몇 번이고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어쩜 그림대에 다른 아이를 내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우리 애한테 뭐 섭섭한 거라도 있으셨어요? 네? 섭섭하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예요? 가방 하나 샀어요.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두세요. 아유, 이러지 마세요.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아우, 받으세요. 선생님 마음에 꼭 드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평소 선생님 스타일 보니까 웬만한 건 성에 안 차실 것 같아서. 아니,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왜 이러세요? 다 아는 처지에. 알긴 뭘 하세요. 이런 거 주신다고 대회 내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다만 정은이보다 준이가 더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애가 회장이라서요? 회장이라서 차별하는 것 같아서 참 섭섭하네요. 그 애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은이 어머님, 전 정말 정직하게 평가를 내린 것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정직한 평가입니까? 가슴에 손 얹고요? 예? 아유. 애들이 그린 그림이 거기서 거기지.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 말씀 참 잘하셨어요. 이 선생님 아주 어처구니 없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준이가 과연 정은이보다 그림을 잘 그릴까요? 에? 아이들 그림이라는 게 정말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에? 말이야. 혹시 회장 아버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비록 선생님한테 한다고 했지만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애 대회 나가서 떨어지면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에? 아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꼭 그렇게 이상하게 해결을 하셨어야 돼요? 아이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합니까? 에? 누나 있는 그대로, 에? 내 소신대로 말한 것 뿐인데요. 이상하잖아요. 뭐가 뭔지 이상해지잖아요. 저 그런 거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선생 아니라고요. 압니다. 그나마 그런 점 없으면 선생님은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요? 본인을 꽤 과대평가하시는군요. 응? 농담입니다. 아이고. 에이. 정직하게 평가한 거예요. 준이 미술에 재능 있어요. 앞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재능이라는 건 화초 같은 거예요.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주지 않으면 사그라들고 말아요. 그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타고난 선생님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전 왜 준이 아버님이 말씀만 하면 다 비꼬는 걸로 들릴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준이가 대회 나간다고 들떠있습니다. 떨어지면 책임지십시오. 내가 책임 왜 줘? 웃겨. 연호 씨, 좋은 하루 되시고 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호 씨. 안녕하셨어요. 꽃 백성이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는데요. 학교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들 눈도 있고. 아직도 화나셨습니까? 화 안 났어요. 부모님 뵈러 언제 갈까요? 연우 씨? 네, 준희 아버님. 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준희 아버님. 준희 아버님이 누굽니까? 누구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집 인사는 좀 더 미루죠. 좀 더 생각해 볼래요. 그럼 다음에 통화해요.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저 친구인데요.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친구인데 연락처도 모르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어? 야. 프라이어. 다해, you know 다해? 다해? Yes, 다해. Very, very pretty, very, very beautiful girl. Small size. 다해 폰 넘버, you know? 폰 넘버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로 어학원도 끝이야. 조용히 집에서 출국 준비해. 외출은 당분간 금지야. 왜요? 엄마는 널 못 믿겠어. 며칠 동안 네가 보여준 행동으로 넌 나한테 신뢰를 잃었어.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학원 다니고 서점에 가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에 있으란 뜻이야. 책은 인터넷으로 사고 어학 공부도 컴퓨터로 해. 꼭 나갈 일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엄마!